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오늘은 보티첼리 2부 그의 독특한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티첼리가 평생 짝사랑했던 시모네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시모네타는 제노바 출신 명문 가문으로 피렌체 귀족 가문 마르코 베스푸치와 결혼하기 위해 피렌체로 오게 됩니다. 1475년에 피렌체 마상시협 축제에서 줄리아노 메디치가 우승하게 되는데 그는 미의 여왕으로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뽑게 됩니다. 시모네타는 결혼한 여성이었지만 피렌체 집권 가문의 아들 줄리아노 메디치와 내연관계였습니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시모네타는 얼마 후 예술가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시모네타는 보티첼리에게 나는 당신의 비너스가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티첼리 재능을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짝사랑했던 여성에게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23살에 1476년에 폐결핵으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살바토레 디 오니산티 성당에 묻히게 됩니다. 그녀의 애인 줄리아노 메디치는 1478년 25살에 메디치가의 반대 세력 파치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비너스와 마르스인데 1485년 작품입니다. 하룻밤을 지낸 마르스는 깊은 잠에 빠져서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아이는 소라를 불어서 깨우기도 하고 두 아이는 창을 들어 마르스를 깨우려 하지만 도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신혼부부방에 걸렸던 것으로 사랑은 전쟁을 이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화면 오른쪽 벌들이 있는데 베스푸치 가문을 상징합니다. 베스푸치 가문에서 주문했던 작품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보티첼리가 1483년에 그린 나스타조 델리 오네스티라는 그림입니다. 네 개의 그림이 연작으로서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나오는 내용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피렌체의 주요 정치 가문인 안토니오 푸치의 아들 지아노초 푸치와 루크레치아 비니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린 연작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고요한 바닷가 숲속에 빨간 바지 입은 청년 나스타조가 보입니다. 화면 왼쪽 천막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습니다. 귀족 가문 청년 나스타조는 자기보다 높은 신분의 파울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스타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스타조가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나스타조에게 숲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해보라 권유해서 숲속에 친구들이랑 같이 오게 됩니다. 화면 속의 빨간 바지는 모두 나스타조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한 화면에 그려넣었습니다. 산책하던 나스타조가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개에 쫓겨서 도망치고 있고 말탄 기사도 그녀를 쫓고 있습니다. 나스타조는 나뭇가지를 들어서 말리려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충격적입니다. 도망을 치던 여인은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 여인을 등에서 칼로 갈라 내장을 꺼내고 있습니다. 그 꺼낸 내장은 개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려던 나스타조에게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소 이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자살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죽음 앞에 그녀는 기뻐하였고 얼마 안 가서 그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승에서 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는 자살한 죄로 사랑했던 여인을 쫓아가서 내장을 갈라 개에게 주는 벌을 받고 남자의 죽음을 기뻐했던 여성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 벌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주 금요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나스타조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숲속에 만찬을 준비하고 금요일 사건이 벌어질 시간대를 맞추어 여러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끔찍한 상황이 다시 벌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타나고 개 두 머리가 여정을 쫓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책상을 엎고 음식을 쏟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들은 당황하지 않고 한 여인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얀색 옷을 입은 파울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울라는 나스타주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그림입니다. 나스타주와 파울라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화면 가운데 승리의 개선문이고 그것은 나스타주가 결혼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스타주는 파울로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하고 마지막 결혼식 장면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1490년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수도사가 등장합니다. 타락해진 로마 가톨릭과 베네치 가문을 비판합니다. 피렌체는 사악한 도시이고 대재앙이 온다 연설하고 그리스도교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1494년 정권을 잡게 되고 철저한 신권정치, 독재정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치고 엄격한 도덕적 정책에 피렌체 시민들은 불만이 많았고 경제는 어려워져 전보다 살기 어려워집니다. 1497년 교황 알렉산드로 6세는 사보나롤라를 파면합니다. 결국 반대패들에 의해 1498년 화형당하게 됩니다. 보디첼리는 사보나롤라 지지자였고 그를 알게 된 후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 주제를 버리고 종교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사보나롤라가 죽은 후에도 그의 교리에 맞춰 도덕적 삶을 살았다 합니다. 그 시기 1500년에 그린 작품이 신비의 강탄입니다. 이 그림은 세로 90cm, 가로 60cm 작은 그림입니다. 화면 맨 위에 12명의 천사들이 서로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고 천국을 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올리브 나무와 왕관을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감고 있는 두루마리는 사보나롤라의 교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은 지워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세 분의 천사가 가운데 책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은 기독교의 상징인 흰색은 믿음, 빨강은 사랑, 녹색은 소망을 상징합니다. 화면 중앙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모 마리아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요셉은 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에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목동들이 찾아와 축하해주고 왼쪽에는 동방박사가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선물을 가져오기보다는 가만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보나롤라가 강조한 겸손과 소박한 삶을 상징합니다. 밑에 천사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며 생명을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두루마리에는 지상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이란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 밑에 쪽에는 일곱 명의 악마들이 도망치거나 무기에 찔려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신비의 강탄은 예수의 재림을 알고 있는데 맨 위의 문구에는 그리스어로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대환란의 시기의 작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 실현되는 동안 찾아온 두 번째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같이 그는 다시 올 것이며 우리는 사탄 발밑에 집합할 겁니다. 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암시하는 곳이 많아서 해석이 난해한 그림입니다. 사보나롤라의 교리가 적혀 있었던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존재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보디첼리는 살아생전에 시모네타 곁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1510년에 운명하시고 보디첼리 유해는 살바토레 디 보니산티 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시모네타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바로 그 성당입니다. 시모네타와 같이 있고 싶어 했던 보디첼리는 죽어서야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또 다른 천재화가
보디첼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